자, 얘들아 반갑다. 이제 드디어 여러분들 16강이고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드디어 필수 예제들을 풀어갈 차례인데,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운 용어들이 여러분들 잘 정리가 됐는지 모르겠네. 자, 잠깐 정리를 한번 해볼까? 자, 한번 같이 한번 대답을 해보자. 여러분, 저번 시간에 배운 게 뭐가 있어? 명제라고 하는 게 있었어, 그지? 자, 명제가 뭐였어? 한번 여러분 얘기해보면,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이야. 그러니까 참이든 거짓이든 간에 구별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야, 그지? 그 명제가 바로 그런 용어였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부정이라는 용어가 있었어. 자, 부정이라는 말은 뭐니? 자, 어떤 명제가 있으면 낫을 취한 거야. 우리가 예를 들어 명제 피가 있으면 나피. 이런 걸 우리가 부정이라고 부르는 거야. 우리가 여집합의 개념이다라고 생각해도 상관은 없어. 자, 이런 거지. 우리가 1 플러스 2는 3이다의 부정은 뭐야? 1 플러스 2는 3이 아니다. 이런 거지. 그지? 그래서 그 명제와 부정은 어떤 개념이라 했어? 명제가 참이면 부정은 거짓이고. 그지? 그 다음에 명제가 거짓이면 부정은 참이 된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어.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배운 게 뭐가 있냐면 조건이라는 거 배웠지, 여러분들? 자, 조건. 자, 이 조건이라는 말은 뭐야? 자, 명제와 다르게 x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알겠어? 그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가 없어. 조건은. 명제랑은 좀 차이가 있어, 그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야. x는 자, 예를 들어서 뭐 4의 약수이다. 자, 이러면 여러분도 어때? 이건 조건이야. 왜냐면 x가 예를 들어서 1이면 참이지만 3이면 거짓이잖아. 그러니까 참과 거짓을 x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야. 차이점이 뭔지 알겠지? 그게 바로 조건이었고, 자, 또 중요한 게 뭐였어? 그 조건을 참이 되게 하는 그러한 집합이 있었지. 다시 말하면 4의 약수, 다시 말하면 1하고 2하고 4를 쓰면 우리가 자연수 범위 내에서 우리가 1, 2, 4라고 썼으면 이건 뭐라 그랬어? 진리집합. 그래서 여러분들, 자, 이 조건을 참이 되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진리집합이라고 불렀다, 이런 뜻이야. 자, 이런 용어들도 있었어, 그지?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 우리가 조건을 가지고 뭐가 있었어? 조건을 가지고 조건 두 개를 가지고 명제를 만들었어. 그래서 여러분들, 자, P라는 조건과 Q라는 조건을 가지고 이렇게 명제를 만들었어. P는 Q이다라고 하면. 이해됐어? 자, 이렇게 만들었는데, 자, 이게 참이 되려면 어땠지? 자, 이 조건하고 이 조건이 있는데 P는 Q이다가 참이 되려면 이거에 대한 진리집합이 있었지. 금방 구했던 진리집합 P하고, 자, 이거에 대한 진리집합 Q가 이렇게 있을 거야. 그러면 참인지 거짓인지 판별하려면 어떻게 한다고? P가 Q에 포함되면 참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항상 진리집합을 구한 다음에 P가 Q에 포함이 되는지 확인하면 아, 이건 참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 있다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참이 안 된다라고 하면 어떤 거야? 자, P가 Q에 포함이 안 되는 경우를 말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발레라는 용어를 또 들었어. 발레는 뭐였지? 자, 1, 2, 3, 4라고 하는 게 있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1, 2, 4라고 하는 게 있어. 자, 이거는 뭐야? 여기서 여기에 포함이 안 되지. 포함이 안 되게 만드는 요소가 누구야? 3이지. 그 3을 우리가 뭐라 그래? 발레라고 부르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발레는 나중에 어떤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구별해야 될 때 정말 많이 사용하는 게 발레야. 자, 이게 바로 발레다라고 기억해 주면 돼. 알겠지? 이런 거 배웠어. 그 다음에 또 뭐 배웠지, 여러분들? 자, 이런 용어를 배웠어. 우리가 어떤이라는 용어를 많이 배웠을까? 어떤과 모든. 그게 바로 부정의 관계라고 했는데, 자, 이런 얘기를 또 했을 거야. 선생님이 또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볼게. 자, 모든 학생은 공부를 잘한다. 공부를 잘한다. 그러면 이거를 부정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뭐야? 모든 학생이 공부를 못한다가 아니라 그랬지. 왜? 모든 학생이 공부를 잘한다가 아닌 게 뭐냐면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 있다라는 얘기야. 공부를 모든, 그러니까 어떤 학생은 공부를 못한다가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모든 학생이 공부를 잘한다가 만약에 거짓이잖아. 만약에 실제로 거짓이잖아. 모든 학생 어떻게 공부를 잘해? 그지? 그럼 참이 되게 하는 식이 바로 부정인데, 부정은 뭐야? 어떤 학생은 공부를 잘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모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이라고 하는 걸로 바뀌고 공부를 잘한다가 못한다로 바뀌는 거야.
알겠지? 이게 바로 부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게 뭐야? 여기서 바로 어떤이라는 개념이야. 모든의 부정의 개념은 어떤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러니까 모든 학생이 공부를 잘한다가 아닌 건 뭐야?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 적어도 한 명 있다. 다시 말하면 어떤 학생은 공부를 못한다가 돼버린다는 얘기야. 알겠죠? 그런 용어들을 뭣뭣이 아닌 건 뭐냐? 그게 바로 모든 학생 공부를 못한다. 애들이 부정 구하라면 모든 학생 공부를 잘한다의 부정은 모든 학생 공부를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렇지 않습니다. 알겠지? 오케이.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까지 선생님이 가르쳐줬을 거야. 자, 이걸 가지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여러분들 명제대에서 깔끔하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했어. 여러분들 복습 됐지? 자, 그럼 교재 보면 100페이지부터 한번 가보자. 자, 유라는 집합이 있고 1부터 10까지라고 하는 게 있고 두 조건을 만족하는 진리집합을 한번 구해봐라 그랬어. 자, 진리집합 한번 구해볼게. 자, X는 6의 약수라고 했어. 그럼 P에 해당되는 집합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6의 약수니까 1하고 2하고 3하고 6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는 거야. 이게 바로 P의 진리집합이야. 자, 그 다음에 Q의 진리집합도 한번 구해볼까? Q의 진리집합은 소수라 그랬어. 자, 소수는 뭐지?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갖는 수. 다시 말하면 2하고 3하고 5하고 7이 바로 소수가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 진리집합을 구하는 연습을 하고, 자, 그 다음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진리집합을 구하라 했는데, 자, 여기서 보자. 얘들아, 나피가 뭐야? 6의 약수가 아닌 거야. 이제 알겠지? X는 6의 약수다의 부정은 X는 6의 약수가 아니다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다시 말하면 어떤 개념이라고 그랬어? P의 무슨 집합이야? 여집합이라고 생각하면 아주 명확하다고. 그렇잖아. 6의 약수가 아닌 거. 그러면 1, 2, 3, 6을 제외하면 뭐부터 나와? 4, 5, 6 있고 7, 8, 9, 10. 이게 바로 나피가 되는 거야. 이제 어떤 개념인지 잘 이해되지. 그래. 자, 그 다음에 P, Q 그리고 Q 이런 거 이제 연습을 해야 되는데 잘 생각해 보자. P 그리고 Q라고 하면 뭐니? 자, 그리고는 무슨 개념이야? 교집합의 개념이 앞으로 우리가 집합에서도 어떤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에 그리고가 들어가면 뭐였지? 교집합이야. 여기도 마찬가지야. P 그리고 P 하면 이건 무슨 뜻이야? P하고 Q의 교집합을 뜻하는 거야. 그거에 대한 진리집합은 뭐겠어? 교집합을 구하면 되고, 자, 교집합은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 다시 말하면 바로 1, 2, 3, 6. 1, 2, 3, 6이니까 누구하고 누구밖에 없어? 자, 2하고 3뿐이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적어주면 되는 거야. 괜찮지? 자, 그 다음에 P 또는 Q. 앞으로 많이 나올 거야. P 또는 Q는 뭐였지? P거나 Q이거나니까 아, 합집합이야.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 합집합의 개념이고, 자, 이거에 대한 진리집합 1, 2, 3, 5, 6, 7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써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차근차근 써주면 되고, 자, 4번 볼까? 나피 그리고 나큐. 이건 뭘까? 자, 나피는 뭐야? P가 아닌 거. 자, 그대로 써. P가 아닌 거. 이렇게. 자, 그리고는 뭐야? 교집합. 이렇게. 자, Q가 아닌 거. Q가 아닌 거. 여집합. 이렇게 쓰는 거야. 알겠지? 이제. 자, 그래서 이거는 뭐랑 똑같을까? 여러분 드모르간 법칙을 이용하면 P하고 Q의 합집합의 여집합이 되는 거야. 아, 그렇구나. 그래서 P하고 Q의 합집합은 어떻게 돼? 합집합 구했지. 여기서 합집합. 1, 2, 3, 5, 6, 7이 아닌 건 4가 있고요. 그 다음에 5, 5, 6, 7, 8, 9, 10 이렇게 해서 4, 8, 9, 10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적어주면 돼. 자, 너무 간단한 내용이지만 여러분들 개념상으로 이제 아, 헷갈렸던 개념들이 선생님 이민영 선생님과 같이 용어들 하나씩 정리하고 진리집합이 뭔지 정리했더니 아주 쉽게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다 이런 뜻이야. 알겠죠? 자, 그럼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거기 보면 실력유제 1-2번 하나 해볼게. 거기 기본유제는 여러분들이 좀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자, 2번 한번 봅시다. 자, 전체 집합 U가 X/X는 정수라고 했어. 그지? 그리고 P에 대한 진리집합이 뭐냐면 절대값 X가 2보다 작거나 같다야.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뭐야? X는 마이너스 2에서부터 2 사이에 있는 걸 말하는 건데, 자, 한번 보자. 문제에서 뭐라 그러냐면 Q라고 하는 진리집합 얘도 한번 구해볼까? 얘는 어떻게 돼? X 플러스 3에다가 X 마이너스 4가 0보다는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야. 괜찮아? 자, 그런데 문제에서
나 P이고 Q의 진리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라. 자, 말 그대로네. 나 P가 뭐가 돼? P가 아닌 거. 다시 말하면 P가 아닌 거. 이고, 이거는 뭐라 했으니? 교집합. 그 다음에 Q는 뭐야? 그냥 Q. 이렇게 써주면 되고 이거의 진리집합을 구하라는 얘기야. 자, 이건 이렇게 쓸 수 있지. Q에서 교집합, P의 여집합 이렇게 쓸 수 있네. 그렇지? 그럼 얘는 뭘 의미하는 거야? Q에서 마이너스 P를 의미한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알겠죠? 차집합 구하라는 얘기야. 그럼 한번 볼까? 자, Q는 뭐가 되겠어? Q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3과 4 사이니까 마이너스 3, 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빵, 1, 2, 3, 4가 되는데 여기에서 누구 빼란 얘기야? 마이너스 2와 2 사이에 있는 수를 빼란 얘기니까 아, 요거 다 지워주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지? 그래서 남아있는 개수가 몇 개야? 바로 우리가 3개라는 걸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다. 이런 뜻이야. 알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도 뭐 실력 유지이긴 하지만 여러분도 충분히 진리집합의 개념만 이해하면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실력 유지 1-2번까지 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재 보면 101페이지 이제 필수 예제 2번으로 들어가도록 하자. 자, 어떤 명제, 이제 조건 두 개로 이루어진 이 명제, 조건 명제라고 부르는데 그냥 P는 Q이다의 명제라고 생각하면 돼. 두 조건으로 만들어진 명제야, 이번에는. P가 Q이다의 참과 거짓을 판별하세요 라고 부르는 거야. 자, 그러면 선생님 이런 거 따지는 건 어떻게 되냐면 뭐 발레도 들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집합을 구해봐도 상관없어.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은 가장 중요한 거는 자, 일단은 뭘 구해야 돼? 진리집합을 구해야 돼. 진리집합. 자, 진리집합을 구해서 예를 들어서 P라는 집합하고 Q라는 집합을 구해서 이거 성립하는지 확인하고 그러면 이것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뭐 간단하게 찾는 방법 뭐라 그랬어? 우리가 발레를 들어주면 된다 그랬어. 발레. 그러니까 P가 Q가 되지 못하게 하는 발레를 들어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랬더니 자 보자. 자, 첫 번째부터 한번 보는 거야. 이런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 내신에서 다음 중 옳은 것의 개수를 구하라 그러니까 하나라도 틀리면 틀린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야. 알겠죠, 여러분들? 자, 그럼 첫 번째 문제 보자. 자, P가 AX하고 AY랑 같아. 그러면 X랑 Y랑 같으냐라고 물어봤어. 자, 이거이면 이거이냐라고 물어봤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 어? AX랑 AY가 같은데 X랑 Y랑 같아? 어? 거짓이네. 어떤 것 때문에 거짓일까? 만약에 A가 0이라면이야. 자, A가 0이면 자, 발레를 하나 들어볼게. X가 예를 들어서 1이고 자, Y가 만약에 2라고 해도 같지. A가 0이니까 0, 0이고 X가 뭐였든 그렇지만 X랑 Y는 같지 않다는 얘기야. 이런 것들 있지. 참이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 그래? 발레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뭐 거기서도 뭐 발레를 잘 들어놨을 거야. 알겠지? 그래서 여기 똑같이 들어주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X는 6의 약수인데 X는 10의 약수라고 했어. 자, 6의 약수 1, 2, 3, 6 10의 약수 1, 2, 3, 6, 12 오, 그러네. 포함이 되네. 이런 건 바로 여러분들이 참이라고 얘기해 주면 되겠죠. 됐죠?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가 P라고 하는 건 이렇게 쓸까?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인데 이건 어떻게 쓰면 돼? X 플러스 1에다가 X 마이너스 2는 0이므로 X는 마이너스 1하고 2가 진리집합이야. 여기서는. 자, 여기는 얘는 뭘까? X 플러스 2에다가 X 마이너스 3이 0보다는 작다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어디와 어디 사이에 있어? X가 마이너스 2하고 어디 사이에 있어? 3 사이에 있다고. 그럼 1,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 있는 원소가 반드시 이 안에 들어가나 봤더니 들어가네. 이것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참이라는 걸 알 수가 있다. 진리집합을 구해봤더니 포함관계가 확실하게 나온다는 얘기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자 4번도 한번 볼까? 자, 4번 문제 보면 이런 거네. 자, 2X가 자 넘어가면 8이고 0 크다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X가 몇보다 크겠어? 4보다 크다라는 진리집합이고 자 이거는 3X라고 하는 것이 얘는 뭐가 돼? 15가 되고 X가 5보다는 크다가 나와. 자 4보다 큰 거하고 5보다 큰 거. 여기에 포함이 돼? 포함이 돼? 4.5는 여기는 포함이 되지만 여기는 포함이 안 되잖아. 아, 안 되는구나. 그래서 답은 4번은
거짓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별해 주는 거고 뭐 이런 문제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쉽게 문제를 풀어낼 수 있고 여러 번 연습을 하면서 잘 정리해 주면 될 것 같아. 알겠죠? 자,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필수 예제 3번을 한번 가볼게. 밑에 있는 기본 문제들은 여러분들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밑에 보면 이제 필수 3번 보자. 명제와 참거짓과 진리집합의 포함관계. 마찬가지야. 자, U에서 정의된 두 조건 PQ의 진리집합을 PQ라고 하자. 자, P는 낙Q가 참일 때 다음 중 옳은 것을 구하라 이런 뜻이야. 자, 보자. 자, 어떤 명제 P가 낙Q다가 참이라고 했어. 이거 참인 건 확실하대. 그러면 선생님 질문이요. 이게 참이면 이걸 진리집합을 어떻게 표현하냐? 자,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어. 자, 이런 뜻이야. P라고 하는 진리집합이 바로 누구의 Q의 여집합이지. 그게 뭐 한다는 얘기야? 아, 포함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관계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놓고 하는 것도 좋고 선생님 생각은 이래.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시각적인 효과가 좋지. 벤 다이어그램 좋은 방법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 P가 이렇게 안에 있고 P가 안에 있어. Q가 안에 있는 게 아니고 Q의 여집합이라는 새로운 집합이 이거를 포함하고 있는 상태. 자, 그러면 전체 집합은 어떻게 되는 상태야? 바로 U가 되는 이런 상태를 생각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자, 그러면 잘 생각해보자. Q의 여집합이 여기면 여기는 뭐겠어? Q가 되겠지. 이런 관계가 되는 거야. 아, Q의 여집합에 포함되는 거야. Q가 바깥에 있고 Q가 여집합이 안쪽에 있는 이런 형태를 말하는 거야. 아, 그럼 이제 문제를 풀기가 굉장히 편한지 보자. 자, P가 Q의 여집합 안에 포함되냐. 기억은 뭐가 되겠어? 참이 되겠죠. 이렇게. 거주면 돼. 자, P하고 Q하고 교집합. 자, P하고 바깥에 교집합 있어 없어? 없지. 공집합. 맞아. 자, P에서 Q를 뺐어. 자, P에서 Q를 빼버렸어. 뺄 게 없어. 교집합이 없어서 P만 남지. 그래서 이것도 맞아. 이렇게. 와, 되게 쉽네. 자, Q가 P의 여집합에 포함돼? Q가 P가 아닌 거에 포함되지. 이 부분까지 더 포함되니까. P가 아닌 건 여기다? 그렇지. 포함되네. 오케이. 참이야. 오, 그렇구나. 자, 그런데 보자. P하고 Q하고 합집합이 U냐? P하고 Q 합집합이 U야. 여기 부분까지 포함 안 시킨단 말이야. 여기 부분이 안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U가 된다고 보장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5번이 미음이 거짓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별해 주면 돼. 그래서 자, 예를 가지고 벤 다이어그램을 표현한 다음에 문제를 풀어도 되고 마치 집합 문제를 풀듯이 여러분들이 편하게 풀어주면 된다. 알겠죠? 좋았어. 자, 그 다음 선생님이 조금 더 해볼게. 이런 문제 여러분들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한 번 더 해보도록 하자고. 자, 이번에는 실력유제 3-2번을 한번 볼게. 전체 집합 U에서 정의된 세 조건 PQR에 대해서 진리집합을 PQR이라고 하자. 자, P하고 Q하고 합집합이 P고 P하고 R하고 교집합이 공집합일 때 다음 중 옳은 것을 한번 구해봐라 라고 했어. 오, 그래?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이 잘 안 보이지? 이거는 진리집합 관계가 이미 나왔는데 잘 안 보여. 그럼 어떻게 한다고? 시각적인 효과를 보이기 위해서 자 P라고 하는 집합을 내가 한번 써보면 P가 Q랑 합집합을 했더니 P가 나온다는 얘기 뭐야? Q가 P에 포함된다는 얘기야. 아하, 그러니까 P 안에 누가 들어가 있는 거야? Q가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야지 합집합하면 P가 나오는 형태가 돼버리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자, P하고 R이랑 교집합은 공집합이라는 얘기는 P하고 R은 절대로 겹치는 부분이 없는 이 상태를 말하는 거야. 오호,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가 이걸 가지고 전체 집합을 우리가 뭐라고 할까? U라고 해버리면 이 관계에서 다음 중 옳은 것을 한번 구해봐라 라고 한 거야. 자, 한번 봅시다. 그러면 자, 문제에서 보자. P가 아닌 거야. 자, P가 아닌 거. 여기네. 이건 R에 포함, Q에 포함되니? P가 아닌 거, P가 아닌 거는 Q에 포함된다. 말도 안 되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 기억은 거짓이야. 자, P는 R에 포함되니, P가 R에 포함돼. 말도 안 되네. 말도 안 되는 얘기 계속하고 있어. 확실하게 보이네. Q는 P에 포함되니, 맞네. Q는 P에 포함되네. 맞아. 그렇게. 자, 그 다음에 Q는 나달에 포함되니, 그랬어. Q는 나달, R이 아닌 거 안에 Q가 있네.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이렇게. 자, 그 다음에 R은 P에 포함돼. R은 P에 포함돼. 말도 안 돼. 여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이렇게 많아.
그지? 그래서 정답은 디귿과 리을만 여러분들이 참이라고 여러분들 써주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여러분들? 이제 잘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필수 예제 4번을 한번 봅시다. 이번에 뭐냐면 명제가 참이 되게 하도록 하는 미지수 값의 범위를 구하는 문제고, 자, 이런 문제도 차근차근 진리집합 가지고 포함관계를 따져주는 그러한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 자, 실수 X에 대한 두 조건이 있는데 P는 마이너스 2하고 4 사이에 있고 Q는 절대값 X가 A보다 작거나 같다일 때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P가 Q에 포함되도록이란 얘기야. 이 말은 자 P에 대한 진리집합이 자 Q에 대한 진리집합에 포함되도록 하는 A값의 범위를 한번 구해봐라 그랬어. 그러면 이런 문제 헷갈리면 뭘 그려볼까? 수직선을 그려보는 거야.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 그대로 그려보면 일단 P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2하고 4 사이에 있거든. 그럼 여기는 뭐가 돼? 색칠되고 여기도 색칠되는. 그래서 이렇게 되는 요 관계를 말하는 거야. 자, 얘가 P인데, P인데. 자, 누가 포함하고 있어? Q가 P를 포함하고 있어. P, Q는 뭔니? 봤더니. 절대값 X가 A보다 작거나 같다는 얘기는 X가 마이너스 A에서부터 시작해서 A까지가 된다는 얘기지. 얘를 포함하려고 해. 얘를 포함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라고 부르면 최소한 4보다는 어때야 돼? 얘가 오른쪽에 있어야 되겠네.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있어. 예를 들어 대칭이야. 4하고 마이너스 4 사이겠지. 이렇게 되면 일단 되는 거야. 4도 되나 봐는 거야. 항상 되네. 포함하고 있네. 어차피 얘하고 얘는 어째 대칭이지. 0을 기준으로 최소한 A라고 하는 것은 4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되고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2보다 왼쪽에 있어야 되는데 4도 포함이 되는 상태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A라고 하는 것은 4보다는 크거나 같으면 어떻게 돼? 얘가 오른쪽으로 더 벌어지면서 P를 포함하게 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야. 오케이, 잘했어.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Q가 P에 포함이 돼야 된대. 그 말은 뭐냐면 이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야. 이 안에 들어가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되면 되냐면 자, 일단은 마이너스 A가 얘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있어야 돼. 포함이 되려면. 그러니까 여기가 2가 되고 마이너스 2. 여기와 여기 사이를 안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줘야 돼. 그렇구나. 그러면 A라고 하는 걸 범위를 바로 구하면 되겠네. A라고 하는 것의 범위는 2보다는 어떻게 되면 돼? 작거나 같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써주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물론 뭐 거기서 문제에서 A의 최대값을 구하랬으니까 A는 얼마가 되겠어? 최대값은 2가 된다라고 써주면 돼. 알겠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해주면 되고 뭐 필수 예제 4번도 여러분들이 쉽게 정리할 수가 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뭐냐면 또 실력 유제 또 볼게요. 자, 이번 문제는 뭐냐면 실수 X에 대해서 자, PQ가 있는데 P는 2, X 플러스 3이 2보다 커나 같고 4보다 커나 같다고 Q는 A 플러스 1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B 마이너스 2보다 크다일 때 P가 낮 Q에 참이 되도록 낮 Q가 참이 되도록 하는 A의 최대값과 B의 최소값의 합을 한번 구해봐라. 오, 이런 거 만만치 않네. 자, 이런 게 왜 만만치 않냐면 여러분들 문제를 풀 때 이 등호라는 게 굉장히 헷갈리거든. 그러니까 얘는 등호가 들어가 있는데 얘 들어가 있고 안 들어가 있어. 그래서 등호 때문에 많이 실수를 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돼.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들 그 주의한 내용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지 볼게. 먼저 P라는 진리집합을 문제를 구해야 되겠네. 그지? 그래서 P를 먼저 구해볼게. 자, X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 3이 있어. 그러면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해서 1 사이가 되는 거야. 양변에 다 3을 빼버리니까 바로 마이너스 1부터 바로 1까지가 되는 거야. 이게 바로 P의 진리집합이 되는 거야. 됐어. 자, 근데 이제 Q라는 것의 진리집합인데 자, 문제에서 뭐라 그러는지 봐봐. 자, P에 대한 진리집합이 자, Q에 대한 여집합의 진리집합이야. 그치? 낮 Q니까. 그럼 낮 Q에 포함이 된다는 얘기야. 아, 얘가 낮 Q에 포함이 돼야 돼. 그런데 보자. 이 Q라고 하는 것은 어떠니 지금? X가 A 플러스 1보다 작고 다시 말하면 이런 상태인 거야. 잘 보자. 자, X가 A 플러스 1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런 범위거든. 이런 범위. 그치? 그 다음에 X는 B-2보다. 자, 다시 말하면 X가 B-2보다 크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됐어. 오, 그러네. 그런데 이게 아닌 거잖아. 여집합은. 이것 또는 이것이 아닐 때는 이거와 이거 사이에 있는 거지. 또는은 뭐로 바뀌어? 이거로 바뀌는 거야. 자, 또는 부등호 바뀌고 바뀌고 하는데 자, 어떻게 쓰면 되겠어? X는 누구 사이에 있어? A 플러스 1보다 이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 거야. 이것 또는 이것이 아닌 거는 이것 둘 다 아닌 거. 여기 부분을 말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A 플러스 1보다는 어떻게 되겠어? 자, 네 등호가 안 들어가는 거야. 그 다음에 B 마이너스 2는 등호가 들어가지. 안 들어간 거는 들어가고 들어간 거는 안 들어가야지. 아닌 거니까. 그것의 범위가 아닌 거니까. 그리고 이거는 또는 이거로 바뀌겠지. 이것 또는 이것이 아닌 거는 반드시 그렇게 돼버린다는 얘기야. 다 안쪽에 있다는 얘기잖아. 그지? 자, 그래서 여기는 뭐가 되겠어? B-2가 되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해주면 돼. 자, 그러면 누가 포함이 돼야 돼? 얘가 얘에 포함이 돼야 돼.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 다시 수직선을 그려보는 거야. 이렇게 수직선 그리고 자, 여기서 현재 뭐라 그랬어? 마이너스 1이 있고 여기가 1이 이렇게 있어. 이렇게. 그러면 자, 이렇게 있다고 하면 여기가 지금 색칠이 되고 여기도 색칠이 되거든. 여러분들 이렇게 있는데 자, 한번 생각해 보자. A-1보다 크다라고 했어. 얘를 포함해야 돼. 그럼 A-는 어디에 있어야 될까? 여기에. A 플러스 1이지. 왼쪽에 있어야 되겠지. 그다음 B-1 어디 있어야 돼?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거야. 일단 이렇게 수직선을 그려 보는 거야. 자, 그리고 나서 생각할 건 등호라 그랬는데 잘 봐. 이렇게 있어야지. 여기까지 됐어. 그다음에 여기는 등호 들어가니까 색칠을 해 주고 여기는 들어가지 않으니까 구멍을 뚫어 주는 거야. 일단은. 그러면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 잘 보자. A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야 돼? 마이너스 1보다는 어때야 돼? 왼쪽에 있다지. 왼쪽에 있다. 왼쪽에 있다는데 등호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여기서 헷갈려. 자, 등호가 들어갔을 때 참이면 들어가는 거고 거짓이면 안 들어가는 거야. 자, 등호가 들어가면 얘는 구멍 뚫려 있고 얘가 색칠돼 있기 때문에 안 되지. 포함해야 되니까. 자, 다시 그러니까 여기가 등호가 들어가도 되니? 라고 너희들이 물어보는 거야. 시험장에서. 들어가도 될까? 물어봐. 자기 자신한테. 자, 들어가도 될까? 라고 물어봤더니 들어가면 안 되지. 포함을 못 시키니까. 그러니까 들어가면 안 돼. 라고 너희들이 얘기해 주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결국은 A는 마이너스 2보다는 작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자. 1보다는 누가 더? B-2가 크거나 같다는데 등호가 들어가도 되니? 물어봐. 얘도 색칠되고 색칠돼 있으니까 들어가도 포함시키는 거네. 오케이. 그래서 B는 바로 3보다는 어때야 돼? 크로 왔다가 되는 거야. 됐지? 근데 이제 A의 최대값은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수 중에 최대값은 정수니까 마이너스 3이 되고 그 다음에 B의 최소값 3보다 큰 거나 같은 수의 최소값은 3이 되니까 둘이 더해서 여러분들이 0이다라고 얘기해 주면 되는 거야. 알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차근차근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104페이지 보면 모든 거 어떤, 선생님이 얘기했지? 모든 거 어떤 있는 명제 조심하라 그랬어. 다음 명제의 참 거짓을 판별하고 자, 부정을 여러분들이 얘기해봐라 라고 했어. 자, 먼저 참과 거짓을 판별을 해야 되거든. 자, 그러면 이거 참인지 거짓인지 한번 보려고 봤더니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n제곱 플러스 n은 짝수냐라고 물어봤어. 그냥 명제야. n제곱 n은 짝수냐라고 물어보면 하는 방법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자, 뭐 n이 홀수일 때 짝수일 때 구별해서 집어넣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 n으로 묶어버리면 n에서 n 플러스 1이거든. 자, 그러면 보자. 자, n하고 n 플러스 1 중에서 연속되는 자연수거든. 둘 중에 하나는 무슨 수일까? 짝수겠지.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렇지 않겠어? 짝수가 하나라도 들어가 있으면 곱하면 짝수가 되는 거야. 그럼 얘는 뭐냐면 얘가 홀수면 얘는 짝수. 얘가 짝수면 홀수지. 그러면 짝수가 곱해지면 무조건 짝수가 되므로 이 명제는 뭐가 되겠어? 참이 되는 거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아, 그렇구나. 그러면 잘 보자. 1번에 대한 이제 부정을 한번 써보자. 자, 부정. 부정은 뭐니? 부정은 뭐야?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바로 n제곱 플러스 n은 짝수다라고 하면 이거의 부정은 뭐야? 어떤이지? 어떤? 어떤 자연수 n에 대하여? n에 대하여 써줄까?
바로 n제곱 플러스 n은 홀수이다가 되는 거야. 짝수가 아닌 건 홀수이다. 근데 이건 뭐야? 거짓이네. 어떤 자연수 n을 집어도 짝수가 나왔는데 이건 뭐야? 홀수라고 했으니까. 이건 뭐야? 당연히 거짓이지. 어떤 자연수 n에 대해서 어떤이라는 얘기는 뭐야? 모든이 아니고 하나라도지. 하나. 하나라도 되면 되는 건데 어떤 자연수 n에 대해서 이거는 다 짝수기 때문에 이건 거짓이 되는 거야. 근데 부정은 어떻게 하는데? 모든이 아닌 건 어떤으로 가는 거야. 모든 거에 대해 짝수냐? 그것이 아닌 것은 하나라도 홀수인 것이 있다는 얘기지. 그게 바로 되게 헷갈리는 내용이야. 알겠어? 그러니까 어떤 선생님이 또 얘기해. 어떤 아이가 음식이 20가지가 있어. 밥을 먹긴 먹어야 돼. 근데 엄마가 너 이거 다 먹어. 아기는 다 먹긴 싫어. 먹고 싶은 건 먹고 싶어. 그러니까 다 먹는 거가 아닌 것은 먹고 싶은 건 먹는 거야. 어떤인 거야. 어떤. 하나라도 먹고 싶은 거 먹는 거야. 다 먹어가 아닌 거는 하나만 다 먹지 않겠다라는 얘기는 어떻게 한다는 얘기야? 하나라도 먹겠다는 얘기야. 먹고 싶은 것만. 다 먹지 않았다라는 얘기는 다 안 먹은 게 아니고 모든 것을 다 먹는다가 아닌 거는 하나라도 먹는 거가 되는 거야. 그것이 아닌 거는. 알겠지?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두 번째 문제를 보면 자, 2번 어떤이 나왔어. 어떤 x에 대해서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는 0보다 작거나 같냐? 야, 이건 뭘까? 한번 집어넣어보는 거야. 어떤 x란 얘기는 하나라도 되냐라고 물어본 거지. 모든이 아니잖아. 그럼 x 대신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도 한번 집어넣어볼까? 뭐 1도 한번 집어넣어볼까? 뭐 근의 공식을 한번 써볼까? 라고 하는데 보자. 마이너스를 집어넣어봤더니 얘는 어떻게? 1,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1을 또 왜 집어넣는지 봐봐. 1 플러스 2가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거나 같다는데 봐봐. 얘는 틀렸지. 얘는 거짓이지. 얘는 참이야. 중요한 건 뭐니? 어떤이 나왔지. 어떤은 무슨 뜻이야? 하나라도 되냐야. 어떤 x를 딱 선택을 했는데 이것을 만족시키냐라고 물어본 거야. 수학적으로. 오. 그러면 안 되는 게 있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고 하나라도 되면 되냐 물어본 거거든. 어떤이니까. 아까 음식을 골라서 먹는 거잖아. 골라서 먹어도 되냐? 되네 이런 뜻이야.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거는 참이라는 거야. 아, 되게 헷갈리다. 그러면 잘 보자. 얘는 참이거든. 얘는 참이면, 얘는 참이면 이거의 부정은 뭐냐? 다시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0보다 작거나 같다면 이거의 부정은 모든이 되는 거야. 아,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에 대하여 x 제곱에 마이너 플러스 2x에다가 마이너스 2가 0보다는 어떻게 돼? 크다가 돼. 그렇진 않잖아 또. 이건 거짓이지. 왜? 모든 x는 0보다 컸어. 또 0보다 작은 것도 있었단 말이야. 아니야. 아, 이건 아니겠지. 당연히. 근데 부정은 이렇게 하는 거야. 아, 이제 알겠다. 자, 그래서 2번은 참이고 3번 모든 x에 대해서 얘가 0보다 크나 같냐? 그러니? 아닌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x 대신에 0을 집어넣어볼까? 0 집어 0, 0, 마이너스 3인데. 오, 틀렸네. 마이너스 3이 0보다 커 같다. 틀렸어. 그런데 모든은 아니래. 얘는 거짓이야. 하지만 이거의 부정은 참이겠지. 그 부정은 뭐야? 모든 실수에서 0보다 커 같다가 아닌 거는 어떤 x지? 어떤 x 하나라도지. 최소한 하나라도 x에 대해서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의 마이너스 2x의 마이너스 3이 0보다 큰 것은 있다 이런 뜻이야. 뭐 아무거나 한번 집어넣으면 만약 이건 참이 3 집어넣어볼까?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 3, 9, 4 집어넣어야겠다. 4 집어넣으면 16, 마이너스 8, 마이너스 3. 있네. 이건 참이네. 어떠니까. 아, 모든 수에 대해서 이것이 0보다 크다 딱 아닌 거는 어떤 x라도 안 되는 것이 있다. 0보다는 크다가 아니고 선생님 잘못해. 작다가 있는 거지. 크거나 왔다가 아닌 거는 작다. 알겠지? 그럼 x가 이 발레가까 뭐였어? 0 집어넣으면 안 되는 거야. 아, 알겠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면 돼. 자,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하면 되고 자, 이제 하나만 더 해줄게요. 선생님이 실력 유지 한번 보자. 모든 x에 대해서 x제곱 플러스 9가 k보다 크거나 왔다는 참이래. 아하, 그럼 봐봐. 모든이야 이번에는. 자, x제곱의 플러스 9가
K보다 커 낫다는 참이라고 했어. 근데 한번 잘 봅시다. 이런 문제 헷갈릴 수 있어. 여기서 말하는 건 모든이거든. 모든. 모든이란 얘기는 X가 0일 때도 X가 1일 때도 2일 때도 다 성립이 돼야 되는 거야. 근데 봐봐. X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어떠니? 0보다는 커나 같지 않겠어? 아, 그러네요, 선생님. 그러면 우리가 이거는 참이다라고 했거든. 얘는 최소한 K라고 하는 것은 0보다 커라 갖고 9를 더하면 어차피 0, 9니까 9가 된다. K는 9도 되지만 10은 안 될 수 있어. 왜? 10이면 얘가 0이면 성립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8은 되겠네. 9보다는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야. 이해됐어? 아, 9보다 작거나 같으면 무조건 참이 되는 거야. 참이 되게 하는 모든 X에 대해서 참이 되게 하는 하라 그랬으니까. 그 다음 명제. 어떤 X에 대해서 이번엔 또 어떤 X에 대해서 3-X의 제곱은 자 K보다는 크거나 같다라고 했어. 이것은 거짓이래. 야, 그러면 이것이 거짓이면 이거의 뭐니? 부정은 참이겠지. 부정을 한번 구해볼까? 부정. 어떤 X에 대해서 이것이 거짓이라고 했어? 그러면 어떤은 뭐로 바뀌어? 모든이 되겠지. 모든. 모든 X에 대해서. 모든 실수.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자, 3-X제곱에 자, K보다 크다가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참이 되는 거죠. 보다 크다가 아니고 K보다 작다. 작다. 예, 자, 다시 크거나 같다는 작다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건 참이 되게 만들어줘야 돼. 그럼 참이 되려면 자, 보자. 또 마찬가지야. 자, 얘는 자, 또 뭐보다 커? 0보다는 크거나 같다고. 아, X제곱이 X제곱은 항상 0보다는 크거나 같다. 0일 때는 3이야. 오케이? 어, 그러네. 1일 때는 2고. 아, 그러면 이게 참이 되게 만들려면 K는 몇보다는 어때야 돼? 3보다는 크거나 같은 무조건 얘는 어차피 3에서 양수 뺀 거지. 양수. 0 또는 양수. 3보다 크거나 같으면 성립이 되는데 등호가 조심해야 돼. 자, 3이 되면 어떻게 돼? 3이 되면 X가 0일 수 있잖아. 안 되네. 그러니까 K는 3보다는 커야 돼. 3이 되면 또 안 되는 거야. 3이 되면 X가 0 되면 거짓이 되니까. 아, 그렇구나. 그래서 K는 3보다 크다. K가 3보다 크다. 그럼 따라서 K는 3보다는 크고 9보다는 어때야 돼?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아,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몇 개야? 4, 5, 6, 7, 8, 9가 돼서 총 6개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무리해주면 되겠다는 얘기. 알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실력 유지의 문제까지 풀었는데 어떠니? 아, 그 명제가 참이면 부정은 거짓이고 그지? 명제가 거짓이면 부정은 참이야. 근데 어떤 명제가 거짓이래. 그러면 그거의 부정은 참이 된다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K의 범위를 구했다라는 얘기야. 아, 이제 알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선생님이 조금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준 이유는 여기 부분 굉장히 헷갈리거든. 정확하게 논리관계를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해 줬어. 자, 일단 여기까지 정리하고 우리 다음 시간에는 또 이제 명제의 역이 대우라고 하는 걸 배울 거야. 여기 이는 빠졌구나. 명제의 역과 대우. 또 필요 충분 충분 조건에 대해서 배울 테니까 여기까지 여러분들 복습하도록 하자. 알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수고했습니다.